엘리트 날 먹고. 날뛰기 집어볼까? 날뛰는 미친 로봇. 조강보험 주면 먹긴 하겠는데, 저게 그래, 조강보험 정도면 주면 먹어야지. 메아리를 넣을까, 반복을 넣을까, 증기장벽을 넣을까. 메아리 회중시계. 킹기 가더리 빙하. 강화할 카드가 있나? 킹선 가슬기? 룬 축전기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 아픔. 빙하 눈보라. 메아리 쓰고, 메아리 쓰고 넘기고. 빙하 눈보라 조강봉. 빙빙눈. 회중시계 진짜 좋다. 개사이다. 구업서지 창의적인 인공지능 다중시전 다시 시작. 지금 냉기 빌트비 갖춰졌으니까 창의적인 인공지능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서지 편향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창공 아니면 서지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템포가 느리니까 서지로 보충을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템포보다는 뒤심 확실하게 챙겨놓든가. 메아리만 있어도 뒤심은 충분하겠지. 서지 넣고 편향이나 찾아보자. 고기 커피.
엘리트 가볼까? 아 근데 커피라서, 아 그래도 고기니까, 고기니까 엘리트 가야지. 도둑 좀 시키. 도둑. 까비. 맞아야 고기 먹을 수 있지. 9, 13, 5댐, 4비비육. 안 돼! 아, 괜찮아. 빙하. 빙빙눈 가능. 빙빙빙 눈눈 강력 눈 할퀴 디펙트 쓸 약화도 없는 서래기 로봇이라서 과일 주세요? 굳이 빨리 먹을 필요가 없음. 빨리 먹어서 이득 날 경우가 없음. 왜냐?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 가단장을 강화합니다. 뭐 강화하지? 알고리즘? 빙하? 메아리? 메아리는 만약에 강화한다 치면은 홀로그램 쓸 때나 필요한데. 주판 홀로그램 눈볼 하나 더 살까? 템포 올릴까? 알고리즘 빨리 키우자. 이럴 때 먹어도 되고. 메아리? 두 번 큽니다. 7 됐음. 에이! 상점색 소상인을 도와줘요? 돗자리에 불 붙이고 싶다.
아, 이렇게 샌드 저렇게 많이 맞았어? 평형. 평형은 쓸모 없을라나? 하. 고기를 잘 먹는 디펙트. 야. 뭘로 그래? 아니 얘 나온 건 좋은데 왜 상점 앞에서 나오냐? 그 할 게 없네. 터보? 냉. 냉 필요한가? 빙. 빙으로 안 충분한가? 부족한가? 그래, 어차피 회중식에 백날 첫날 볼 수도 없고. 크아 크아. 아, 눈보라 센거 봐. 탐색. 증폭 메아리, 탐색 메아리. 탐색으로 알고리즘이랑 눈을 키기 타이밍 잘 맞추는 게 좋겠지. 탐색으로 터보 메아리 하는 것도 되고. 얼핵은 쓰레기고. 현돌 판도라 있는데 판도라 도발이 낫겠지. 굳이 현돌까지는. 아, 냉 에너 개 잘 나왔는데? 버퍼도 있고 도갈인데 5개가 스킬카드. 그럼 이제 드루만 넣으면 되겠네. 아니 냉정함도 나왔네. 야, 그럼 덱 완성된 거 아님? 야, 무지개는 필요 없겠다. 무지개는 지워야겠다. 드롤랍의 상위가 되어버린.
개슴. 이게 진정한 디펙트의 힘인가? 디. 무지개 꺼져. 아닌가? 들고 갈까? 아, 무지개 필요 없이. 지금은 냉기가 제일 좋잖아. 그래도 무지개보다 밸류 낮은 카드 없나? 날뛰기. 고아지직. 이중시전도 필요 없다. 정우령 대비. 미친 혐도 미드. 이거 게임 아님. 아이 미친 저 딜이 진짜. 탐색으로 알고리즘 가지고 부르면 되겠다. 홀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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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센서 왜 자꾸 나와? 오버클럭은 감당이 안 되겠지? 냉정함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걷어내기 코스트는 꽤 있으니까 걷어내기가 나와야지. 오버클럭보다는 덱도 얇아가지고. 메아리숙 장난. 축전기를 넣을까? 반복을 넣을까? 축전기가 낫겠지? 냉기 빌집인데. 버퍼를 두 번 쓰고 눈보라를 한 번 쓸걸.
구체 슬롯도 마우스 올리면 보임. 보임. 그죠. PC만 보임. 모바일은 안 보임. 메아리가 나을까? 에너지저도 보다는 게 그치? 와, 눈보라 겁나 빨로. 병아리. 와우. 아, 근데 맞아야 고기 먹는데 안 맞아서 고기를 못 먹네. 고기 맛을 못 보는 디펙트.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서 고기 맛 좀 보겠는데? 뭐부터 써야 돼? 빙하? 손도 깔끔. 아쉬워네.
반복? 턱턱턱. 느그저금통. 고기 맛있게 먹네. 굳이 먹어야만 했냐. 소화 잘 되는 고기. 고기 또야. 눈보라 눈 밝히기. 눈보라는 더 필요 없겠지. 두 장이면은 메아리도 있고. 써지? 써봐. 써지색 딱히 한거 없음. 드루가 확실히 모자라긴 해서. 이렇게 센데. 알고리즘에 메아리 매기고 합시다. 마이커 대 알고리즘. 핑핑이 허접해. 메아리는 어차피 두 번만 써도 충분하긴 한데. 그냥 괴질이 기분 나쁘네. 진짜 이렇게 보니까 핑핑이가 제일 거지 같다. 메아리 점액 투성이.
KP가 제일 꼬아. 삭제 좀. 방열판 들어야겠죠. 방열판 강화가 안 돼 있긴 한데 이거라도 지금 드루가 너무 없으니까 아닌가? 별로일까? 방열판 드루 기대치가 그렇게 별로 안 될 수도 있고 되돌리기 적어주자. 살까? 그래도 한 장 더 뽑을 수 있는데. 프리즌바이라는 듯. 홀홀홀홀홀홀홀홀홀 하면 되겠지? 아 잠깐만 고개를 못 돌려 잠깐만 안 걸렸어. 버퍼 또 1댐 나가네. 파워포션도 두개 있으니까 심장 어접색 가능하겠다. 아 아씨 편안했다. 어차피 노갈이라서 저거 두개 빼고 다 강화돼있음. 기계학습 넣을 걸 그냥. 퍼펙트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은? 살려두자. 반복 오스텍.
접시. 어, 인정. 반박시 깨발고. 벤입니다. 나가세요. 심장 허접세. 어, 인정. 딜 빨리 넣어야겠네. 잘 가라 심장. 어접세. D. 빔. 노고득. 싱싱하다. 냉기밀지만 잘 잡히면 튼튼한데.